이렇게 먹는데 살이 안 찌네요? 살이 찝니다. 조금씩 쪄요. 찌고 운동을 많이 하니까 또 빠지고 이러는데, 그리고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틀에 한 번씩 방송하거든요. 방송할 때만 많이 먹고 방송 안 할 때는 적게 먹어요. 방송하는 날 몽땅 먹잖아요. 그 방송 안 하는 날은 하루에 토탈 섭취 칼로리가 한 1000칼로리 정도 될까? 그 정도? 제가 이틀에 한 번씩 방송하거든요. 매일 방송하는 게 아니고 이틀에 한 번씩 대식 방송을 해요. 많이 먹는 방송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라면 10봉지를 먹는다 그러면은 5000칼로리잖아요. 하루 한 봉지에 500칼로리씩. 그럼 5000칼로리. 그리고 라면 먹방하는 날 낮에 한 500칼로리 간단하게 먹거든요. 그럼 5000, 하루에 30칼로리가 5500칼로리잖아요. 5500칼로리고 먹방 다음 날은 이제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에는 1000칼로리 먹어요, 하루에. 그러면 이틀 동안 합하면은 5500 그리고 1000 하면 6500칼로리잖아요. 6500칼로리면은 하루 평균 30칼로리가 3250칼로리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3250칼로리밖에 섭취를 안 하기 때문에 살이 안 찌는 겁니다. 다음날 배 꺼지면 안 배고파? 그러니까 조금 먹잖아요. 그 다음날 1000칼로리 먹는다니까. 1000칼로리 정도. 평균적으로.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줄 놓으면은 2000칼로리, 3000칼로리도 먹기도 하는데, 다음날. 그러면 이제 먹고 나서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이제. 아, 진짜 그렇게 먹으면 살 안 찐다니까. 80kg, 그러니까, 예전에 70kg대일 때는 라면 10봉지 먹으면 그 다음날 운동을 무조건 안 하면은 살이 무조건 찌거든요. 근데 지금 81, 82 정도 나가잖아요. 운동 안 해도 살이 안 쪄요. 그 다음날 1000칼로리만 먹으면. 그러니까 먹방하는 날 5500칼로리 먹고 그 다음날 1000칼로리만 먹잖아요. 그 운동 하나도 안 해도 그대로 체중을 82kg를 유지를 해요. 82kg를 유지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5000칼로리 먹고 내일 또 10봉지를 먹는다, 5000칼로리 또 먹는다, 그럼 살이 계속 찌죠. 근데 아까 전에도 저 떡볶이도 먹고 오늘 좀 많이 먹었어요. 떡볶이도 먹고 어묵도 먹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붕어빵도 사 먹고 아침에 또 뭐 먹었지? 호두도 먹고 그 다음에 뭐 먹지? 계란말이도 먹었구나 아침에. 어쨌든 자, 하루 10봉지씩 먹어도 저와 같은 칼로리 섭취량을 유지를 한다면 살이 무조건 안 찔 수밖에 없어요. 많이 먹는다고 살 찌는 게 아니에요. 많이 먹되, 그 다음날 쪽 적게 먹는다거나, 이러면은 살이 안 찝니다. 그 하루 평균 성인들 보면은 하루에 섭취 칼로리가 3000칼로리 이상 충분히 섭취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보다 먹는 양은 제가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먹을 때만 많이 먹고 안 먹을 때는 또 안 먹으니까. 머릿고기랑 염통이랑 오소리감 두 와.